거래소 코인들은 화폐로 쓸 수 없는 결제할 수 없는 무늬만 화폐입니다. 그렇지만 코인이 실물과 연동되게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빵을 사 먹고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바로 즉시 결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구축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계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화폐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기술은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계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화폐의 구현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IT융합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순환 공유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이나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 사람들이 동시에 그 생태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돈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술력으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보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것 또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화폐의 형태에 있어서 CBDC가 있었습니다. CBDC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반한 암호화폐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코인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코인을 만들어낸다면 이것 또한 공유경제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탈중앙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에서 탈중앙화를 시킬 수 있는 장악기술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에도 통제받지 않는 탈중앙화된 장악할 수 있는 기술력이 회사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술이 있어야만 어떤 것에도 통제받지 않고 선순환 공유경제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개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시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 편하고 뭔가 혜택을 많이 주고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업한테 들어가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기술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낸다면 아직까지 구현된 바도 없고 이런 기업이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등장하면 가능해집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으로 원하는 것은 선순환 공유경제입니다. 선순환 공유경제는 지금까지 다 독점이었는데 독점이 아닌 모든 사람한테 돈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자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것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페이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단계가 온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고 이제 7년이 지나고 융합기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초융합기술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초연결로 되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공부해온 블록체인 기술로 인간과 공간과 시간을 융합하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융합기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하나하나 더해서 두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개념으로 기술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술을 구현해낼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 그런 돈인가를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화폐의 혁명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두 번째는 부의 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화폐로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혁명에서 공부했듯이 인간의 욕망으로 들여다봅니다. 처음에는 생존의 문제였다가 편리하고 싶었다가 그 다음에는 공유하고 싶고 연결하고 싶어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개별적인 맞춤과 스마트함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욕망은 결국은 화폐에 대한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폐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폐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화폐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화폐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독점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자유를 원하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는 화폐의 이동은 독점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집중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흐름은 자유와 독점의 두 관계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 개발 측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술 개발은 이렇게 융합 기술까지 왔습니다. 융합이라는 것을 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화폐에 대한 자유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선순환 공유경제를 만들어서 모두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독점이 아닌 그것을 원했지만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독점과 자유의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돈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화폐의 본질을 아는 사람에게 다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화폐의 본질을 아는 자는 선순환 공유경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는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유를 주는 화폐와 자유를 빼앗는 화폐 중앙화된 화폐와 탈중앙화된 화폐가 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계속 싸워왔고 계속 독점과 중앙화가 이겨왔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소유경제와 공유경제가 이루고자 하는 선순환 공유경제를 이루고자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인간의 절대적인 욕망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야 하는데 결국은 현실을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국 예측한 대로 심각해졌습니다. 내년에는 더할까요? 네, 더할 겁니다. 뉴스에서도 밥을 먹을 때에도 이자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팬데믹과 기후변화에 전쟁에 고물가 고금리에 여러 가지로 지금은 심각한 경제 위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고 먹고 살기 힘들어진 계층을 보면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이자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이 인류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